미국발 훈풍이 코인계에도 동파를 면하게 할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시사한 후 비트코인이 상승 커브를 그렸습니다. 파월이 완만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긍정 신호로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파월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이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도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임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